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것을 사실 제가 맨날 미쳤습니다. 지난 시즌 되돌아보면 제 팀은 너무 팀워크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올해는 팀워크를 좀 중점으로 두면서 뭐 여전히 뭐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고 골트에서 우승까지 너무 높은 계단인 것 같아서 포스트 시즌으로 현장에서 수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올해 2년 차인데 작년에도 멤버가 많이 바뀌었고 올해도 많이 바뀌었고 내년에는 좀 안 바뀌는 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일단 올해 팀워크를 중심으로 좋은 성적 내도록 파이팅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휴원수가 저기 우승후보라고 생각합니다. 이유는 뭐 선수 교체 후에 지금 개인전 시합이 두 번 있었는데 남자 선수들은 뭐 다 증명이 된 선수들로 보이고요. 여자 선수가 항상 휴원수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두 번의 투어를 보면서 여자 선수들의 실력이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몇 단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팀에 대한 분석이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작년 시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응원의 한 표 휴원스 팀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뭐 이유는 없고 그냥 뭐 그냥 한 표 이따 하고 주는 건가요? 네, 우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응원을 좀 네, 있어야 우승을 할 것 같아요. 네. 네. 힘을 내고 휴원스. 네. 응원의 차원으로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. 올해는 아마 제 생각에는 휴원스가 조금 더 좀 더 낫지 않을까. 남자에서도 지금 개인리그나 팀리그나 이상대 선수나 모라레 선수가 팀들에서 너무 잘했거든요. 그리고 또 유진현 선수와 세관 선수가 또 새로 들어와서 너무 강력한 멤버가 돼서 요번에 진짜 못하면 네. 이거는 진짜 개판이 된 것 같아요. 네, 요번에 한번 진짜 믿어보고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NEC 오늘카드가 이제 뭐 선수 변동도 거의 없었고 그동안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멤버들로 더 팀워크가 더 좋아지면서 올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도 NH 농입니다. 멤버가 좀 너무 짱짱한 것 같고 좀 흩어질만도 한데 안 뿌리더라고요. 선수들을 다른 팀에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부러운 것도 있지만 좀 일단 전력이 워낙 탄탄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센 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SK 다이렉트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주시면 좋게 해봅니다. 자 개인 투어에서 강동근 선수가 멋진 기량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마음도 후딱해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팀, 본인의 팀원들을 잘 끌어안고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 NH농협 그립버스가요. 전체적으로 팀 짜임새도 좋고요. 올해도 가장 우승 후보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 8 팀하고부터 본 결과로서는 스케이가 제일 좀 답답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. 저는 스케이의 예,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클라우드 때가 잘할 것 같아요. 황영범 선수가 들어온 거거든요. 황영범 선수가 워낙 김재동 선수가 또 친해져서 잘 보필을 하면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라운드 헤드를 했습니다.